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파이어. 아 여러분, 제가 오늘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항구 선착장이에요. 항구 선착장, 여러분들께 다양한 생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배를 타러 왔습니다. 배 어선. 저희 삼촌이 이제 또 고기를 이제 잡아서 그물을 올리시고 그거를 또 파시는 어촌계에 등록이 돼 있는 분이세요. 그 그물을 놓으러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또 그물을 던지고 오는, 자 그런 작업을 하는 걸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배를 타러 가죠. 렛츠 고. 어제 그물을 놓은 거를 오늘 끌어올려서 그물 작업이 한창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나 있으면 어떻게 했단 얘기야? 어? 아프다는 사람들이. 아, 나 근데 골골대는 게 나와. 언니는 많이 아팠어. 약 먹고 나와서. 그럴수록 그물이 많이 해야 돼. 자 이게 이제 그물을 놓으러 가기 전에 그물 손질 작업을 하고 그물을 놓고 대략 24시간 후에 그물을 걷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하는 것까지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야, 이게 암울을 불가사리라고 하는 건데 이 녀석이 조개 킬러죠. 제가 버리려 했는데 버려져 있네요. 얼마 전에 해수욕장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모래 근처에 산다고 해서 불개라고 합니다. 불개. 오, 얘 수컷, 둘 다 수컷이네요. 간장게장 해도 이것도 괜찮은데, 박하지만 간장게장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진짜 간장게장은 맛있어요. 살아있네요. 버려. 여기 보시면은 갠데 이름 모를 갭니다. 처음 봐요. 처음 보는 게예요. 되게 귀엽죠? 근데 아직 살아있네요. 그러면 버려. 밥보기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데, 와 소라게 크기 보이세요? 소라게 크기 보세요. 와 저 동해안에서 이런 소라게는 처음 보는데, 이야 귀엽죠? 되게 커요. 그냥 육지 소라게, 그 허미크랩 있죠? 애완용 육지 소라게, 그거랑 진짜 비슷해요. 어우, 얘는 이제 그때 잡은 돌팡망둥. 입 벌리고 있는 거 보세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요. 버려. 소라게 이건 진짜 키우고 싶다. 근데 소라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키우면은 진짜 재밌는데 재미없어요. 놔줄게요. 미안해. 확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버려. 여기 보시면은 바닥 가지인데, 근데 아직 화났어요. 이거 보세요. 아 특이하다. 이것은 약간 갯강고 같기도 하고 특이하네요. 아 얘는 진짜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여워요. 버려. 여러분 잠시 후에 제가 타고 갈 배가 저거예요. 오, 방금 잡아오신 거죠? 와. 자, 성게 보이시나요? 성게.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여러분 이제 이 그물들을 실어가지고요, 삼촌이 그물 작업을 하고 계시고 20년 동안 하신 분의 그물 푸는 손놀림입니다. 자 이제 곧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제 배에 올라탔습니다. 오늘은 무슨 가자미. 가자미요? 오늘 참가자미 외에 뭐 각종 개나 그런 것들 좀 잡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출발했습니다. 아 오늘 날씨 진짜 장난 아니죠. 와 날씨 진짜 너무 좋아요 오늘. 그리고 꽤나 빠른 속도로 가고 있네요. 네. 무서워. 삼촌 여기 해파리도 나와요? 해파리도 나와요? 자 저런 이제 깃발 표시가, 저런 거 문어 잡을 때도 저런 거 쓰더라고요. 대형 문어 이제 잡을 때. 삼촌의 목표는 가장이고요, 저의 목표는 군소만 없으면 돼요. 자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파도가 좀 많이 일렁이네. 와 물이 맑은데 진짜 너무 깊어서 안에 보이지 않는다. 무섭다. 그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 저걸로 이제 확인을 한답니다. 하긴 이런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이걸 찾기도 힘드니까. 와 그물 놓을 때 돌을 던져놓고 배가 그냥 가면은 그물이 쫙쫙 내려가네요. 와 아주 잘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잘 빨려 잘 빨려. 와 이러고 내일 걷을 때 어떻게 걷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내일 새벽 5시에 걷는다고 하시는데 일단 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요. 계속 뒤쪽을 이제 확인하시면서 그물에 놓는 걸 따라서 핸들을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무려 20년 제 나이만큼 했죠. 제가 20살이니까요 프라예요. 제 그물이 다 놓은 곳에 이런 부표를 다시 이제 또 던져 놓으시고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내일 아침 5시에 와가지고 이제 그물을 걷고 그 그물을 이제 또 손질하면서 다양한 생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tomorrow. 아 여러분 지금 시간이 새벽 5시 20분이에요 와 지금 너무 피곤한데 제가 그래도 아침에 나왔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못 나올 뻔했어요. 자 이제 그물을 건지러 가볼게요. 제가 핸드폰을 가슴에 고정시켜가지고, 자 기계로 이제 그물을 올릴 겁니다. 와 불가사리. 자 과연 가자미가 잡혀있을지. 아 가자미. 아 또 한 마리 왔습니다. 뭐 소라게 진짜 주먹만 하네. 아기. 와 아기도 걸리는구나. 와 그게 뭐예요? 성대 날치 종류. 아 성대 날치 종류라고 합니다. 날개. 오
아, 불가사리 크기 보세요. 아무르 불가사리. 아가미. 자, 대롱대롱 정확하게 꼬리 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꼬리 납니다. 세미가 올라올 거예요. 황문이 아니겠지? 오. 야. 대구 새끼인데. 네. 불가사리가 파고들어. 아, 대구예요, 이게? 대구 새끼. 아, 새끼 대구. 아, 불가사리가 먹은 거구나. 나쁜 새끼. 금괴입니다, 금괴. 불가사리 크기부터가 다르구나. 자, 이제 그물을 다 걷고 마지막으로 구표를 챙겨야죠. 오우. 자, 이제 돌아갑시다. 너 내 동료가 되라. 군수. 아니. 되지 말자. 와, 이 이빨이. 와, 이빨. 와, 뭘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버려. 무섭다. 얘네 집히면 아주 상당히 아파, 이거. 구물을 따야 되겠어. 어쩔 수 없어. 예상치는 안 볼 때 따자. 이쪽으로 붙여놓고. 와, 근데 이거 금괴가 이게 작은 거죠? 작은 거야. 그죠? 자, 여러분, 방금 올라온 불가사리예요. 와. 와, 진짜 크죠? 제 발이 270이거든요. 와, 이거 얼마나 한 거야, 크기가. 자, 여러분, 소라게도 제가 해루질을 할 때 이 정도 사이즈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여기 바다에서는 이 정도도 작은 거였더라고요. 이게 소라거든. 소라 해가지고. 아, 우와. 와, 다 나와 있네. 이거 챙길까요? 버릴까요? 나도 챙겨야지. 네. 버리지 마. 자, 여러분, 대형 소라게 보여드릴게요. 대형. 진짜 크죠? 집게 보세요. 와, 이게 제 엄지손톱만 해요. 와, 이 진짜 대형 소라게죠? 와, 진짜 얘 육지 소라게였으면 바로 잡아서 키우는 건데 너무 아쉽다. 약간 이렇게 보면은 코코넛 크랩 같기도 해요. 그죠? 얘는 버릴 순 없다. 크다. 와, 얘가 더 크다. 얘가 더 커요. 와, 얘 집게 보세요. 와, 진짜 크다. 와, 근데 소라게는 뭐 사실 이렇게 뭐 키울 여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버려. 아, 이거 보세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되게 특이하네. 특이하니까 그 저 멀리 꺼져. 마치 아쿠아리움에 있는 좀 큰 개. 완전 미니어처 느낌인데 지금 다리가 두 개 남았네. 미안해. 특이한 소라에 들어있는 소라게입니다. 특이한 소라에 들어있죠. 특이하니까 저 멀리 꺼져. 자, 여러분, 어떻게 다양한 생물들 좀 보셨나요? 저 어선은 처음 타봤는데 진짜 신기하고, 원래 배멀미를 하는데 끌어올리고 볼 것도 많다 보니까 이게 안 하더라고요, 배멀미를. 살면서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뭐 한번 해보니까 진짜 너무 재밌네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면서 대리만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괴예요, 금괴. 만족.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도 다음 화에 얘네 튀겨 먹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방이요. 너네 좀 튀겨지자.